예배를 축해.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 드릴 준비됐나요? 주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 태양보다 더 뜨거워 십자가의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들려주시는 성경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장난치고 싶고 떠들고 싶은 나쁜 마음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제일 예쁘고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섯 명의 친구들 중 한 명이 많이 아팠어요. 어느 날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네 명의 친구들은 아픈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갔지만 사람들이 많아 가까이 갈 수 없었어요. 친구들은 집의 지붕 위로 올라가 지붕을 뜯고 아픈 친구의 침상에 줄을 달아서 바닥으로 내렸어요.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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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아픈 친구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아픈 친구가 벌떡 일어나 나갔어요. 친구들은 정말 기뻤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서로 돕는 친구가 되어요. 먼저 기도하고 말씀드릴게요. 믿음 두 손을 모으고 소망 두 눈을 감고 사랑 두 귀는 쫑긋 세우고 입은 조용히 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예배드리는 자리로 모일 수 있도록 건강함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곳,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써주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커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하여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제목은 여기 앞에 있어요. 서로 도와주는 친구. 우리 친구들의 예쁜 입술로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해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 아멘. 여기 앞에 그림을 볼까요? 이곳은 가버나움 마을. 이 마을에 다섯 명의 사이좋은 친구들이 살고 있었어요. 슬픈 일이 있을 땐 같이 울어주고 힘든 일이 있을 땐 위로해주고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웃어주는
그리고 음식도 나누어 먹으며 아주 사이좋게 서로 사랑하며 지내는 다섯 명의 친구들. 그런데 그 친구들 중 한 명이 아파서 병이 들고 말았어요. 이 친구는 중풍병이라는 병에 걸렸어요. 중풍병은 걷지 못하는 병이었어요. 그래서 저렇게 침대에 누워 있어야만 했어요. 네 명의 친구들은 아픈 친구를 걱정했어요. 좋은 약을 구해서 먹여주고 맛있는 음식도 해서 주고 정성껏 간호하였지만 친구의 병은 낫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친구들이 살고 있는 가버나움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네 명의 친구들은 생각했어요. 우리 아픈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려가면 분명 그분은 우리 친구를 고쳐주실 수 있어. 맞아, 나도 그 소식을 들었어. 예수님이라는 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도 전해주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이라는 것을 들려주시는 분이래. 그리고 옆 동네에 걷지 못했던 사람도 걷게 해주는 그런 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 네 명의 친구들은 예수님을 만나 친구의 병을 고쳐주고자 데려가기로 결심했어요. 예수님은 이미 어떤 한 집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계셨어요. 네 명의 친구들은 아픈 친구를 데려가 예수님께 보여주기로 결심했죠. 그리고 그 집 앞으로 갔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예수님, 여기에 아픈 제 친구가 있습니다. 고쳐주세요. 예수님, 예수님 하고 큰 소리로 여러 번 불렀지만 이미 집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 인해 예수님은 네 명의 친구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어요. 고민하던 네 명의 친구들은 나중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자, 나에게 좋은 생각이 있어. 나를 따라와 봐. 그러더니 그 네 명의 친구들은 갑자기 지붕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내 지붕을 뜯었어요. 그리고 그 지붕을 통해 아픈 친구를 줄에 매달아 이렇게 예수님 앞으로 내려놓은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생각하셨어요. 너희들은 내가 죄사하는 능력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구나. 작은 자야, 내 믿음을 보았으니 이제 네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께서는 오직 말씀만 하셨을 뿐인데 걷지 못했던 친구는 자기가 누워있던 침상을 들고 나갈 정도로 아주 건강하게 변화되었어요. 이 모습을 본 사람들과 친구들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예수님이 전하는 모든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이 되었어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해요.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을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넘어진 친구를 일으켜주거나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어주거나
아픈 친구들이 있을 때 두 손을 모아 기도하면 예수님은 분명 우리 친구들의 기도와 그 사랑의 마음을 들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함께해 주실 거라고 전도사님은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주는 따뜻한 마음을 갖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오늘 크라프트는 손바닥 인형 만들기와 친구 카드를 만들 건데 먼저 뜯는 선에 따라서 뜯어주고 뒤를 풀로 붙여서 이어준 다음에 얼굴 모양의 스티커를 4개를 붙여서 친구 인형 만들기랑 그 다음에 유치부 친구들은 이렇게 친구 카드를 만들 건데 오늘 이야기, 오늘 설교 말씀이 담긴 이야기를 이렇게 카드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을 해당하는 스티커를 붙여주고 여기 앞에 칼집에다가 넣어서 붙여준 다음에 가스리와 보스리를 붙여서 이렇게 아픈 친구를 여기다가 붙여주고 이렇게 지붕에서 이렇게 예수님 곁으로 이렇게 친구를 옮기는 것을 표현하는 이렇게 친구 카드를 만들 거고 나중에 친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나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스티커까지 붙이는 친구 카드를 만들어 볼 거예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